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오늘 닷새 만에 다시 호남을 찾습니다. 전통적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당 후보들과 힘든 싸움을 펼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정유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전주를 시작으로 군산과 익산, 완주를 비롯한 전북 지역을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지난달 26일 전남, 27일 광주를 찾은 데 이어 닷새 만에 다시 호남을 방문하는 겁니다. 내일은 광주, 모레 제주까지 2박 3일의 강행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는 동대문 시장을 비롯한 서울 4대문 내 지역구를 돌며 이번 선거가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잃어버린 8년을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도 모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부산에서 첫 지원 유세를 하고 신공항 건설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에겐 후보 단일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앙당에서 그런 후보들 간의 단일화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그런 지금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요구들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 간의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서울 강서병에 출마한 더민주 한정혜 후보와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는 여론조사와 배심원제를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